안녕하세요. 대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풀뿌리 사람들 상임이사,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 정부혁신 국민포럼 수석부대표를 역임한 대전 중구 사람 시민 김재선입니다. 제가 9살 때 홀로 되신 어머니가 노점을 하시면서 저희들을 키우셨는데요. 한 그릇도 우리에게 먹지 못하게 하던 그 단수항아리를 완장찬 아저씨가 쏟아버렸던 기억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오히려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배워야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기회가 많고 누군가에게는 그 기회 자체가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편적 평생학습을 만드는 노력을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시대를 만들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방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부자 감세를 통해서 지방에 당연히 줘야될 교부세들을 큰 규모로 줄였습니다. 농산 어촌과 관련된 지역 활성화 사업이 들어가는 것은 다 삭감했습니다. 또 동네 지역 경제를 튼튼히 지키는 지역 화폐도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부자 감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지방 죽이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방마다 특색 있게 발전할 수 있는 분권과 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동안 부어온 김재선은 조직 구성원의 소리를 늘 경청하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며 생산적인 대안을 만드는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리더십의 소유자입니다. 새로운 미래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적임자로 김재선을 적극 추천합니다. 주민이 주민을 돕고 함께 키우는 산림의 지방자치, 지역에서 만들어진 부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주민 총행복의 시대를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겠습니다.